난 너무 옷들이 애기 옷일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나 바제트 좀 고르기 힘들더라고. 바제트 코트는 가져왔는데. 너 필요도 없는데. 아, 그거 진짜. 그거가 맞고 멋쟁이. 어, 뭔가 니트들이 색깔이 좀 맞을 것 같은데? 야, 너 근데 그거 거꾸로 입은 거 알아, 지금? 맞네. 어떻게 거꾸로 입었어? 이집에 입은 거 같은데? 어, 그런데? 뭔가 답답하다. 바빴어, 아침에. 개웃겨. 야, 이건 제이 조. 아니야, 내 최애옷이야. 그러네, 이건 제이 씨 옷. 입지 마, 그런 옷은. 나 힘이 너무 쎄. 뚱뚱해 보여. 아니야. 해볼까요? 같이 컴퓨터? 근데 이거 오늘 찍는 거예요? 아니 아니요. 네. 아니요. 안 찍어요. 야 가서 옷 좀 거꾸로 입고 와지. 네. 예예 예, 잠시만요. 어 이게 색감이 좀 맞는 것 같아. 얘가 색감이 이쁘네 다 옷들이 지금. 예. 그러네. 얘 유일하게 색깔 있는 옷 다 가져온 것 같아. 겨울 옷은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. 아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옷을 좀 봐라. 아 옷을 피하니까 막 이상한데.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입고 있는 거 이거는 얘 크리스마스 느낌 아니야. 크리스마스 할렘이 아니라고. 아 냄새가 씹어. 옷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진짜. 아 맞다. 이거 근데 우리 아빠 옷장에서 70년대 옷 아니야? 옛날 광장에 생긴 거야 이게. 아 진짜다. 이거 진짜 올드한 냄새나. 그죠? 부재시장 냄새나. 부재시장 냄새나 진짜. 자. 일단 패션으로만 진짜 옷으로만. 아니 근데 뜻이 알 수가 없는 게 내가 검은 면만 보여. 아니 너 빠지 검은 면만 보여. 너 빠지고 나 김우승. 나 인순신 장군. 인순신 장군이야. 인순신 장군 가고 싶어. 와. 야 인순신 장군. 근데 이거 공장에서 미싱 하다가 망한 것 같은데 정말. 아, 나 이거 알아. 마일리지 이렇게 뿌리는 거. 그지? 알지? 그거 마지막에 싹. 너는 안 꾸미는 게 아니고 못 꾸미는 거야. 야, 너 공부 안 하는 거야? 못 한 거야? 아, 안 한 거야? 못 한 거지. 그래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. 열심히 했잖아. 근데 안 됐잖아. 아, 이건 지적인 문제를 못 해. 아, 그렇죠. 이럴 때는 뭐 하는데? 기싸움하고 있잖아. 사내 기싸움. 아, 기싸움. 아, 회사 생활 하는데. 야, 야, 너 이겨. 너 이겨. 자, 아! 승리! 오케이, 승리! 진정한 승리! 야,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. 나한테 왜 이렇게 열등감을 항상 느껴? 야, 내가 살짝 기대는 안 돼? 어, 열등감은 좀 있어. 나도 살짝 기대고 싶거든. 봐봐, 이 일의 시작을 봐봐. 네가 내 옷 다 입혀놓고, 야, 얘 들어와! 씨발, 내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신발 쌓았는데. 오. 어, 저 갈색 입으시면 되겠네. 이거는 베스트야? 이건 뭐야? 우리가 언제 입지, 장관? 네. 아! 아, 그냥 가게야. 아! 부탁 안 걸리려고 옷 벗고 이거 입으려고 그러나 보다. 방탄 조끼? 아니, 아니 이걸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전체에다가 노딱 방탄 조끼 이거 입는 거야. 아, 근데 저 조끼 이뻐. 같이 입는 느낌이야, 이거. 그거는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?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?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어울리면 김우수처럼 좀 잘생겨서 얼굴이 하얗고 포마드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정장이 맞는 거야. 씨, 얼굴 까면 옷도 입은 거 안 되냐? 제가 보여드릴게. 이게 진짜 연예인 니트거든요. 제일 좋아하는 건데 비싸게. 이게 또 약간 하이킹 느낌이란 말이에요. 너 왜 좋아요? 저 좋아하는 건데. 아시죠? 저한테 마지막 활동. 하이, I'm Jay. 이거 아시죠? 죄송한데 깜짝 놀랐는데 여기 두 개가 여기 들어있네. 깜짝 놀랐어요. 어디 가나 했더니 여기 들어있어. 왼쪽 오른쪽에 넣어놨어.
Thank you.